얘가 약간 산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자꾸 주저앉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이쪽 저기 뭐가 있는 문제가 있나 싶고. 진료센터에 와서 이제 엑스레이도 촬영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원장님께서 판독이 돼서 그냥 견주가 알게끔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고, 물론 진료비도 쌉니다. 진료비가 싸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뭐 일단 시설도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김포시에 사니까 충분히 예약만 하면은 바로 올 수가 있잖아요. 동네 병원 가서 기다리기보다는 동네 사설 병원보다는 훨씬 편했던 것 같습니다. 종합 검진을 시작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해서 보게 됐고, 처음에는 큰 기대는 없고, 아 그냥 정말로 보건소 그냥 간단하게 검사나 한번 받아보자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상세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점이 아이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너무 다 좋은데 사실 쿵이가 누견이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좀 혈액 검사라든가 좀 뭔가 다른 누견들을 위한 그런 검사가 조금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공동진료센터 화이팅!